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예, 지금 제가 찾아온 곳은 이쪽 해돋이 공원이고요. 이 해돋이 공원 중에서도 지금 장미원이 있는 곳은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장미원이 있는 장소고요. 역으로 보면 가까운 역은 캠퍼스타운 역하고 지금 테크노파크 역하고 거의 중간 정도에 있네요. 예, 캠퍼스타운 역에서 이쪽으로 가면 저는 지금 캠퍼스타운 역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갔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테크노파크 역에서도 거의 비슷한 거리에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변에 지금 있는 아파트들은 바로 옆에 송도 현대 아이파크가 있고요. 송도 한진 해모로가 있고요. 송도 성지 니벨루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 건너편에는 송도 아메리칸 타운 아이파크가 있고요. 송도 노테캐슬 캠퍼스 타운이 있고요. 또 이쪽에 오면 송도 금호 어울림이 있고요. 송도 풍림 아이원 이런 아파트들이 있고요.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 다음에 풍림 아이원 2단지, 풍림 아이원 1단지 이런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해돋이 공원의 그 장미 정원을 직접 걸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미 정원은 지금 오늘이 6월 2일, 6월 2일이 되다 보니까 장미들이 활짝 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빨갛게 펴 있는 그런 장미도 있고요. 또 흰 장미도 있고 노란 장미도 있고 분홍빛 장미도 있고요. 다양한 색깔을 가진 그런 장미가 지금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지금 나들이를 나와서 장미와 함께 사진 촬영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풍경도 지금 보이고 있네요. 장미 이 터널 한번 이렇게 걸어 보겠습니다. 장미 터널, 네, 장미 터널이죠. 이 장미 터널 주변에 이제 그 아파트들은 바로 옆에 이제 그 송도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고요. 송도 한진 해모로 아파트, 송도 성지 니벨루스 아파트, 그리고 길 건너편에 송도 아메리칸 타운 아이파크, 그다음에 송도 노테캐슬, 송도 노테캐슬 아파트, 송도 노테캐슬 캠퍼스 타운 있고요. 송도 노테캐슬 있고요. 송도 해모로 월드뷰도 있고요. 또 송도 금호 올림도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 풍림 아이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6단지 이런 아파트들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 아파트도 보이고 있네요. 네, 이런 아파트들이 주변에 지금 있고요. 지금 장미원과 그 옆에 이제 해돋이 공원에 지금 가로수길도 있고 숲도 지금 잘 조성이 돼 있고 지금 장미 밭에서 멀리 지금 보이는 데가 퍼스트 월드죠.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 아파트가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 장미원을 이게 초창기서부터 이제 장미를 여기 심어가지고 장미가 이렇게 아름답게 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의 그 리모델링 그런 공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장미가 더 아주 지금은 뭐 이쁘게 더 많이 핀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이제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 아파트고요. 그 옆에는 이제 포스코 타워도 보이고 있네요. 이곳이 이제 해돋이 공원인데 여기는 벌써 공원을 조성한 지가 거의 이제 초창기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장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지금은 아주 활짝 핀 그러한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 주민들은 산책을 또 나오고 또 이쪽에서 이제 그 운동도 저녁에 많이 하시죠. 지금 도보 트레킹 코스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하면서 장미도 구경하고 그러한 그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장미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기념 촬영도 많이 하시네요. 기념 촬영하면 또 아름다운 또 그런 추억으로 또 남겠죠. 장미를 보는 순간에 굉장히 사람 마음이 참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촬영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러는 그 시민들 모습도 보이고, 역시 그 더 퍼스트 월드 아파트가 굉장히 그 돋보이네요. 이쪽에서 보니까 굉장히 돋보이는 퍼스트 월드 아파트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는 또 그네도 있네요. 그네 그 의자, 그네 의자가 있어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휴식을 취하면서 장미를 바라보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장미하고 촬영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장미 정원 모습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송도 아이파크죠. 여기가 송도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가 이제 송도 아이파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송도 해모로가 있고요. 또 그 옆에는 송도 성지 니벨루스 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캠퍼스타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저기 접근성도 좋고 접근성도 좋으면서 교통도 편리하고 또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미 공원도 있고 장미 공원도 있지만 또 옆에 이제 그 옆에서 트레킹 코스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운동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요. 다정한 조형물도 있네요. 소녀와 강아지인가요? 다정한 조형물도 있고요. 장미 그 정원이 상당히 넓게 자리 잡고 있네요. 예. 저 끝에까지 지금 장미 정원인 것 같은데 상당히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캠퍼스타운 인근에 있는 송도 209 해돋이 공원 장미원을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